안녕하세요. 야구로그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미리 보는 2022년 FA 외야수와 포수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내야수를 보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FA 선수들에 붙어 있는 FA 등급은 선수들의 능력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임의대로 붙인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FA 취득 자격 및 연봉액 등을 고려해서 KBO가 정한 등급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총 6명의 내야수가 이번 시즌이 끝난 후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5명의 FA와 1명의 자유계약 선수라고 해야 맞는데요. 이유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KT의 황재균입니다. 1987년생으로 두 번째 FA 자격을 얻는데 2022년이면 35살이 되면서 나이가 다소 많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수 커리어 내내 잔부상, 큰 부상 없이 철강왕에 가까운 활약을 했습니다. 게다가 20홈런과 80타점 이상은 꾸준히 찍고 수비에서도 평균 이상을 합니다. 공수 밸런스가 아주 좋은 선수라고 할수 있죠. 코너 내야가 불안한 팀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패션 센스겠네요. 다음은 안치홍입니다. KBO에서는 FA 취득 후 다시 FA 자격을 얻으려면 4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와 2 플러스 2 계약을 맺은 안치홍이 남은 2년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FA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해서 2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무적 신분의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겁니다. 보상 선수, 보상 금액이 없습니다. 롯데와 맺은 남은 2년, 31억을 상회하는 배팅이면 데려갈 수 있습니다. 1990년생으로 한창 나이고 공수 밸런스가 좋은데요. 리그에서 센터 내야수로서 이만한 선수 찾기 힘듭니다. 풀타임으로 활약하기에는 잔부상이 매 시즌 있어 왔다는 것이 살짝 마이너스 요소인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선수입니다. 롯데와의 남은 2년 계약에 대한 실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선수입니다. 다음은 서건창입니다. 키움의 핵심 베테랑이죠. FA치고는 많은 나이가 아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는 수비력과 내구성이 단점입니다. 센터 라인은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건창의 시장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병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강타자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장점이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맞으면 큰 장타 본능은 가지고 있지만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교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고 있고 1986년생으로 내년이면 36살이 되는 나이도 부담입니다. 키움 잔류를 예상합니다. 이제부터 나올 선수들은 FA 자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행사할지가 불투명한 선수들이라 가볍게 언급하겠습니다. 1984년생의 베테랑 내야수 나주환은 유틸리티 내야수로서 활약했는데 최근 활약을 보면 FA 시장에서의 가치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선진입니다. 1989년생으로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유틸리티 내야수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냉정하게 FA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FA 시장에 나올 6명의 선수를 살펴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FA 대박을 칠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